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예안 지역 비하 발언과 관련해 지역 유림들이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유림들은 국학진흥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향약의 효시인 예안을 비하하는 막말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그 과거에 안동이 안동군과 예안군이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을 두고 예안 지역 유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유림들은 성명을 통해 퇴계 이황 선생의 고향인 도산은 예안향이라며 지금까지 예안향은 농암, 송제, 퇴계 선생 등의 선비 정신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지역을 비하하는 말은 온당치 못하다며 전국 향약의 효시인 예안을 비하하는 막말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퇴계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그 이외 명인 석학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이 그런 그 망발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기대하고. 유림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국학진흥원 옆에 복원된 호계서원의 퇴계선생 위패를 철폐하고 사회교육장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예안향 유림 일동은 예안향을 비하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유언과 호계서원 유치하여 복원한 관계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지역 의원들도 규탄 성명을 내고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